안녕하세요. 오토래플 김상영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요. 제네시스가 유럽에 진출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동안 수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유럽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고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모델도 최근에 선보였어요. 하지만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 그리고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쳐두고 이런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네시스가 이런 자동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S클래스를 냅두고 제네시스 G90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넘어서 현 시대의 자동차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기술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뭐 ABS, 에어백, 그리고 안전벨트의 보편화,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에스클래스에서부터 시작돼서 파생되어 나갔습니다. 신형 모델 같은 경우도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디자인, 크기 이런 것들도 다른 브랜드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디자인은 한층 더 날렵해졌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젊어진 느낌입니다. G90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자동차인 건 확실합니다. 신형 S클래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뭐 램프나 그릴의 이런 디자인보다는 안쪽에 숨어져 있는 첨단 기술들이 더 돋보이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LED 램프도 이제는 디지털 라이트로 불리는데 굉장히 세밀한 픽셀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세밀한 픽셀이 노면 위에 글자를 쓰거나 표지판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전규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똑똑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S클래스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외부 패널 같은 경우는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물론 이전 세대 모델도 알루미늄을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은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펜더, 보닛, 문짝, 트렁크 전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 프레임까지도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G90 같은 경우는 철판이 안 쓰인 곳이 없습니다. 범퍼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뭐 보닛, 펜더, 문짝, 필러, 트렁크까지 전부 철판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게도 줄일 수 있고 합금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는 강성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디젤 모델들은 숏바디, 가솔린 모델들은 롱바디로 나와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3m가 넘습니다. 오버행도 굉장히 짧게 만들어져 있고 비율적으로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필러들도 조금 더 얇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날씬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 특유의 차체 옆면을 둥글리는 기술 이런 것들까지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한 줄을 잡아놨는데 뒤로 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클래식한 세단을 보면 이 안정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뒤에를 살짝 낮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의 크롬 장식은 뒤로 갈수록 살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S클래스의 옆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솟아오르는 도어 핸들일 것 같아요.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솟아오르는 방식이고요. 요즘 기본적인 도어 핸들에서 탈피하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테슬라나 뭐 아이오닉5처럼 뒤에 쪽만 잡아당기는 방식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안정감도 있고 어떤 자세로도 문을 열고 닫기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돼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이 손잡이를 당겨서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짝만 당겨도 문은 열립니다. 이 안에서
모터가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걸 힘들여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잠그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면이 더 완만해졌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성능도 훨씬 더 우수할 거예요. 그리고 소음도 줄어들 거고. 지구공 같은 경우도 클래식한 세단을 굉장히 잘 만들어 본 사람들이 만든 모델이에요. 이상엽 디자이너, 루크 돈코볼케, 세계적인 브랜드 벤틀리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공 같은 경우도 그런 클래식한 면 모델이 많이 있고 대형 세단에 걸맞는 디자인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C필러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 라인도 절도 있게 꺾여져 있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S클래스도 역시 이 C필러는 엄청나게 두껍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윈도우 라인이나 C필러의 굴곡이 굉장히 우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테일램프도 LED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았는데 S클래스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G90은 시퀀셜 타입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단 면적 자체로 그리고 불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존재감을 내뿜고 있어요. 도로에서 눈에 굉장히 잘 띄고 트렌디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아마 풀체인지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W222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차체를 이렇게 감아놓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몸통은 큰데 뒷모습은 왜소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뒷모습까지도 굉장히 당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90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작다는 느낌을 주진 않죠. 신형 S클래스의 핵심은 이 실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의 것을 완벽하게 다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실내 디자인은 너무나 급진적으로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전 모델의 실내는 진짜 S클래스다운, 메르세데스 벤츠다운 그런 우아함과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유려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디지털화가 돼서 물론 엄청 화려하고 예쁜 구석도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너무 한 번에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붙여놓는 디자인을 시작한 모델이에요. 지금 디스플레이 형태도 바뀌면서 콘솔에 있었던 조작부도 사라지고 터치 패널도 이 센터 쪽으로 내려왔어요. 센터 부분은 O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반응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열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게 S클래스와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부분들과 하나 된 것 같은 느낌도 잘 들지 않거든요. 그냥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몇몇 기능들은 이 아래쪽 물리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살짝 싸구려처럼 보여요. 전체가 눌리거든요. 물론 하나하나씩 다 조절은 명확하게 되는데 같이 눌리는 느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도 되고 터치로도 됩니다. 자, 스마트키도 정말 예쁘게 바뀌었죠. 그동안 메르세데스 벤츠가 스마트키 디자인을 오랫동안 안 바꿨는데 무게감도 좋고 예쁘게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이 송풍구도 기존에는 원형 송풍구,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송풍구를 오랫동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원형이 아니라 전부 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터치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똑같이 있어요. 이 전 세대는 그 터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분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 반대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만지는 부분은 역시 또 오염이 쉽게 되고요. 몇몇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인치수도 동일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3D 기능이 엄청나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일부 모델은 이 3D 클러스터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3D는 진짜 눈 아픈 3D고 뭔가 원근감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용하는 이 계기판의 3D는 원근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알림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 속도계나 이 아래쪽 계기판에 원래 있던 것들도 튀어나와 보이고 지도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이고 계기판이 진짜 촘촘하게 마치 터널처럼 딱 느껴지게 보여요. 원근감을 어떻게 이 패널 하나로 이렇게 잘 구현을 했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배경이 밖에 이제 밤하늘인데 이렇게 색상도 바꿔서 느낌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도 이제 같이 쫙 변하고 디지털 계기판은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동안 조명하면 아우디였는데 그 단계를 아예 뛰어넘어 버렸어요. 색깔은 64개, 멀티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단순히 색깔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조작함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또 파란색으로 또 불빛이 나오기도 하고 뿅뿅뿅뿅뿅뿅 이게 말이 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험이 감지될 때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또 이제 붉게 들어오면서 경고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하게 되면 또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마치 막 대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라이팅으로 표현을 해준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쓰여진 소재는 어마어마합니다. 헤드라이너와 이 필러 부분의 이 극세사 마감도 너무나 부드럽고 가죽도 질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대신 금속이 쓰인 부분들은 많이 줄었고 시트 조절하는 부분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기존에는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터치예요. 이 각각 센서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지를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엄청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자동차네. 580 같은 모델은 뒷좌석 편의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앞좌석과 거의 동일하게 뒷좌석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입니다. 와, 이게 화려한 느낌들은 너무나 좋고 고급스러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기까지 하고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부분 중에 하나는 안전인데 에어백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벨트가 부풀어 오르는 에어백만 있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에어백이 튀어나오면서 이 탑승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시트를 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에어백을 굉장히 쉽게 끌 수 있게끔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자동차가 돌진해서 충돌이 예측이 되면 차체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차의 가장 강력한 부위가 이 충돌하는 차와 부딪히게 되니까 조금 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죠. 뒷좌석에서도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급스러운 소재 아낌없이 사용이 됐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버튼 한 번이면 시트를 이렇게 접어놓고 편하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발받침도 쿠션을 덧대놔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밀게 되면 운전하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보이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S클래스보다 G90이 훨씬 더 나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S클래스도 운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다소 시끄러운 감은 있지만 엄청 시원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컵홀더도 마련이 돼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태블릿도 놓였습니다. 이 태블릿은 삼성이 만드는 거고요. 자, 이 태블릿은 뭐 밖으로 가져 나가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전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독립된 디스플레이도 놓여서 차량의 기능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 현재 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여지기만 했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뒷좌석 편의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뒷좌석도 좀 별로네. 이것도 좀 돈을 아꼈다고 볼 수 있는데 USB 포트와 HDMI 별도로 있죠. 따로따로 이제 HDMI를 연결할 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지만 왜 S클래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는 딱 앉아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의 유리에는 전부 필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햇빛을 차단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을 때 보면 앞유리나 뒷유리는 이렇게 파랗게 보이거든요. 필터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의 두께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이 안쪽에 필름 소재도 두께가 거의 유리 정도 돼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넌 뭘 할 수 있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뭐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예요. 특히 이런 실내 환경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G90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있으면 신형 모델이 공개가 될 텐데 그 모델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경쟁을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비교 시승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G90을 굉장히 오랜만에 타고 있고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렌터카에서 빌린 차예요. 돈을 내고 빌린 차인데 상태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자동차 컨디션은 꽤 좋아 보이고 G90이 이 정도로 괜찮았나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비가 오늘 거세게 내리고 있는데도 실내에서는 50dB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최근에 현대기의 중형급 모델에도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가는데 이 G90에 들어가 있는 이중접합유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리의 두께도 다르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들도 G90이 훨씬 더 나아요. 뿐만 아니라 도어 경첩 그리고 고무 패킹 휠하우스 안쪽의 마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제네시스란 브랜드가 현대기아와는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3.3 같은 경우는 G80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이 3.8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박진감 넘치거나 다이나믹하진 않아도 큰 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큰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괜찮다고 말한 부분, 좋게 느껴진다고 말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면 이거 못하면 아예 차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쉽게 접했던 현대차 다른 모델과 생각했을 때는 격차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지만 뭐 S클래스나 7시리즈 AA 같은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거나 앞머리를 쑥쑥 집어넣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직진을 잘하고 승객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 조종성에 있어서는 둔한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의 크기보다 더 큰 차를 모는 듯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행동들, 조작한 후의 행동들이 엄청나게 빠릿하진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노면이 패어 있는 곳, 튀어나와 있는 곳을 지날 때는 꽤 부드럽게 지나가긴 하는데 다소 진동이 엉덩이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요철이 굉장히 많은 구간을 지날 때는 통통통 튀는 듯한 느낌도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높은 방지턱을 넘고 내려왔을 때도 앞쪽은 그래도 빠르게 자세를 다시 고쳐 잡는데 뒤에는 여진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에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랫폼도 개선을 많이 하고 셰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해서 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어요. G80만 하더라도 느낌이 너무나 좋거든요. G90은 아직도 예전의 기술들을 많이 담고 있는 자동차예요. 그럼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애쓴 흔적들도 보이고 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풀체인지가 되면 얼마나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살짝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건? 지금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뒷바퀴를 조향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자동차의 뒷바퀴는 앞으로만 구르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이제 전기 모터로 뒷바퀴까지 조향을 해서 좌우로 어느 정도 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보통은 최대한 5도 정도 됐었거든요. S클래스는 뒷바퀴를 최대 10도까지 조향을 해줍니다. 진짜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뒷바퀴가 꺾여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은 시속 25km 이하 그리고 뭐 시속 100km 이상에서만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회전을 했거든요. 약간의 어시스트 개념이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로 시속 60km까지는 스스로 각도를 조절하면서 뒷바퀴를 조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자리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게 되면 언더스티어가 조금씩 발생해서 원이 커지거나 궤적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뒷바퀴가 꺾여 있으니까. 그리고 뒷바퀴도 구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는데 원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속도 높여도 바깥으로 안 넘어가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큰 차들은 회전 반경도 크고 주차할 때도 꽤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일렬 주차로 세워놔서 자동 주차 기능을 이용할 때는 낮은 속도에서도 뒷바퀴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렬 주차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차를 넣고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차 내부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인위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냥 진짜 알게 모르게 부드럽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도와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이겠죠. G90 승차감이 꽤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G90은 유럽에서 힘들겠다. S클래스도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드는데 배를 타고 있을 때 불편한 점은 앞뒤가 따로 요동쳐서 불편하거든요. 단진동도 잘 못 걸러주는 건데 S클래스는 앞뒤가 따로 노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아요. 차 전체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해주면서 부드럽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댐퍼의 압력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앞바퀴 댐퍼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앞바퀴 댐퍼로만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S클래스는 이 앞바퀴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것에 따른 여파를 계산하고 뒷바퀴 댐퍼까지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런 수치적인 거 외에도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쾌한 느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G90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뒷바퀴 서스펜션에 충격이 꽤 오래 갔거든요. 근데 S클래스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 차들에서는 절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스프링의 용량이나 반응도 훨씬 더 좋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모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와, 그리고 이 G90과 또 엄청나게 다른 점이 G90은 운전할 때 큰 차 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둔한 느낌도 드는데 S클래스는 그냥 C클래스 타는 것 같고 E클래스 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반응이 빠르고 경쾌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580 모델이 힘도 굉장히 세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뭐 4.4초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운전자가 조작했을 때 반응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G90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앞머리부터 순차적으로 코너를 감아 돌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드리프트 하듯이 돌면서 자세를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여도 궤적이 부풀지 않고 곧바로 직선이 수월하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구분길을 가고 싶게 만드는 자동차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꽤 많은 것을 알아서 해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볼보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S클래스가 보여주는 기능들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자동차의 이 360도 모든 환경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스테레오 카메라와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으로 멀리 있는 차까지도 이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에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현실감이 좋아요. S클래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지 전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진짜 리얼한 게 방향지시 등 켜는 것도 나오고요. 브레이크 밟는 것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주는 것까지도 손쉽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옵션은 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이 상당히 현란하고 좋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옆에 차가 세단이다, SUV다, 트럭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지금 감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단이냐 SUV냐는 인식을 못 해주는 것 같네요. 전부 자동차로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조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센서가 더 다양해지면서 자동차가 끼어들 때도 예전에는 차선 절반 정도를 넘어오고 나서부터 인식을 했다면 이제는 차선을 조금만 넘어와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워졌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선도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있고
다른 주변 환경들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R 기능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장 먼저 선보였는데, 제네시스에서 보여지는 AR 기능보다 이 벤츠의 AR 기능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탈출해야 되는 곳,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직관적으로 잘 보여줘요. CPU 성능도 좋을 뿐더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0기가가 넘는 SSD도 탑재하고 있고 16기가 메모리도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연산 작업을 하거나 패널로 무언가를 작동할 때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엔진도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속과 감속하는 상황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진짜 이 500마력 정도 되는 힘을 스포츠카처럼 폭발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상당히 풍족하게 여유롭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로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면서 열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긴 한데 이 컴포트 모드를 놓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게 주행 모드가 에코, 컴포트, 폰트 어쩔 거야,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있거든요. 근데 S클래스 정도 되면 어댑티브 모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모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신형 S클래스와 G90을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불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 신형 S클래스는 이제 갓 나온 신차고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같은 등급에 있는 차는 맞지만 이 공정하게 비교한다는 느낌은 뭐 저조차도 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BMW 7시리즈 정도 섭외하려고 했는데 7시리즈도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거조차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G90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기도 하고 판매량 순으로는 가장 높기 때문에 G90을 섭외를 했습니다. 기대만큼이나 신형 S클래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아쉬움도 어느 정도는 있긴 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올바르고 지능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느껴져요. 자동차 중에서 극히 일부 차종들은 이 차보다 앞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들은 분명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요. 포르쉐 911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S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한 S클래스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시승했던 S580 모델은 2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값비싼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고 들어간 것들을 경험해보니까 비싼 차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적당한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자동차라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 정도로 신형 S클래스는 갖춰놓은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업계의 표준이 될 만한, 그리고 업계의 척도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S클래스는 저희가 시승을 더 자주 할 예정이에요. 이것저것 테스트해 볼 것도 많고 다른 신모델이 나왔을 때 비교가 되는 기준점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신형 S클래스를 더 시승하면서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고 재밌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